페스툴은 명실상부 최고의 목공 전문 회사입니다. 최고의 목공 장비들을 만들죠. 이번에 페스툴에서 새롭게 출시한 KSC60 40V 충전 각도 절단기는 그 중에서도 가장 쓰고 싶었던 공구 중에 한 가지입니다. 이 제품 굉장히 많은 수많은 디테일들이 숨겨져 있는데요. 하지만 각도 절단기, 성능만큼 중요한 건 없겠죠. 이 충전 각도 절단기에서의 성능은 무엇을 의미하냐? 오차 없는 정확한 절단과 긴 배터리 러닝 타임을 의미합니다. 오늘은 거두절미하고 이 충전 각도 절단기의 러닝타임을 실험을 해볼까 하는데요. 타사 대비 50% 이상 오래가는 배터리를 장착을 하고 활용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. 그래서 오늘은 2x4 구조목을 활용해서 최대 몇 컷까지 활용을 할 수 있나 쉬지 않고 절단을 해보려고 해요. 자, 영상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시작! 한 컷 잘랐고요. 힘 굉장히 좋은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. 자, 계속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. 내가 까먹었어요. 내가 몇 컷 잘랐지? 한 50컷쯤 자른 것 같거든요. 일단 배터리는 안 달았어요. 일단 50컷까지는 배터리가 달지 않았습니다. 오, 지겹네. 그냥 아무것도 없이 자르기만 하니까 지겹네요. 일단 50컷 돌파. 자, 100컷을 절단을 했고요. 배터리는 현재 두 칸인 상태입니다. 한 칸이 줄어들었어요. 100칸이 제가 지금 쉬지 않고 2x4 목재를 자르고 있잖아요. 이게 뭐 한치에 한치가 나무가 아닌 2x4고 밀집도가 한치 한치가 다루끼라고 불리는 제품들보다는 조금 있는 편이기 때문에 100컷인데 두 칸이라는 점은 오, 좀 상당히 흥미롭게 다가옵니다. 원래 지금쯤 배터리가 끝날 때가 돼야 되거든요. 근데 두 칸이 남았다는 거는 정말 롱타임 배터리라는 것밖에는 생각이 들지가 않네요. 저 화장실 좀 갔다가 화장실만 금방 갔다가 다시 가도록 할게요. 안 끄고 갑니다. 그래서 혹시나 의심하실까봐 지금 촬영 시간이 20분을 돌파하고 있거든요. 끄지 않습니다. A few moments later. 자, 다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촬영 시간이 다 돼서 다시 한번 껐다가 세팅을 할게요. 지금 몇 컷 잘랐냐? 기억도 안 난다 이제.
되게 흥미로운 점 한 가지를 말씀드릴게요. 지금 150컷 정도 자른 것 같은데 소리를 아마 편집상에서는 들려드리진 않겠지만 여기 두세 컷 전에는 소리를 좀 넣어주세요. 속도를 줄이지 말고. 힘이 줄질 않아요. 처음이나 끝이나 비슷한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. 편집자님 혹시 제일 처음 컷 소리와 지금 방금 자른 컷 소리를 혹시 비교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? 제 체감상은 비슷합니다. 뭐 차이가 나긴 나겠죠, 당연히. 배터리가 완전 충전일 때와 현재 지금 배터리가 깜빡거리거든요. 그러면 배터리가 거의 없다는 얘기인데도 힘 차이가, 제가 누를 때는 힘 차이가 거의 나질 않아요. 보통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배터리의 힘은, 기계의 힘은 이렇게 내려가기 마련입니다. 근데 얘는 억지로 버티고 있는 느낌이에요. 오, 되게 신기합니다. 자, 거두절미 하고 다시 몇 컷까지 더 자를 수 있을지. 현재 150컷 정도 잘랐습니다. 이 웃음이 나는데 정말 많이 자른 거거든요. 조금 더 잘라보도록 할게요. 배터리는 깜빡거리고 있습니다. 와, 배터리가 항상 느끼는 거지만 배터리가 이렇게 떨어져요. 천천히 아래로 하얀 곡선을 그리는 게 아니라 배터리가 쭉 가다가 멈춰버립니다. 지금 제가 세기로는 168컷쯤 됐거든요. 와, 진짜 많이 자르긴 자르는데 그것보다 놀라운 거는 성능이 배터리가 방전될 때까지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. 와, 경이롭네요, 패스툴 정말. 오늘은 뭐 자세한 설명을 드리진 않겠지만 일단 집진기는 당연히 성능 너무 좋은 거를 쓸 때마다 느끼고요. 170컷 가까이 잘랐는데 먼지가 이렇게 많이 없다는 거는 칭찬할 수밖에 없습니다. 일단은 오늘 각도절 단기 영상 2x4 구조목을 170컷 정도 자를 수 있다는 거를 끝으로 마치도록 할게요. 입이 너무 근질근질한데 후속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할 말 정말 많은 제품이거든요. 지금까지 철물점TV였습니다. 영상이 업로드가 될 때는 한 해가 지났겠구나. 2023년 정말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감사합니다. 오늘 자른 목재는 불목용으로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. 엔진 발전기 촬영하러 캠핑장 가야 되거든요. 이게 일을 하러 가는 건지 놀러 가는 건지 모르겠지만